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택시에서 엔진 오일이 줄어들어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3천만 원을 주고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한 택시기사 박인석 씨는 5달 만에 엔진을 통째로 바꿔야 했습니다. 소음이 심하고 오일이 줄어서 센터를 갔더니 엔진을 통째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두 번이나 엔진을 바꾼 택시기사 임근명 씨 역시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를 넘어 무상 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굴렸죠. 뭐 AS 기간 지났으니까 나는. 2년도 안 돼가지고 엔진 2번씩 바꾸고 이게 차냐고 이게 차. 뒤에도 엔진 한 번, 두번안 바꾼 차가 거의 없어요.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그랜저 HG 택시를 모는 1,800명을 조사했더니 350명이 똑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린더에 있는 엔진 오일이 연료 쪽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링을 달아놓는데 이 링이 헐거워 엔진 오일이 연료 쪽으로 새면서 함께 연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피스토닝의 장력을 약하게 한 거예요. 자가용 같은 경우 운행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안 보였을 뿐이지 자가용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엔진 오일이 줄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주행 중에 불이 날 수도 있지만 제조사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엔진 오일 소모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가솔린 차량은 LPG 차량과 엔진이 상이해서 가솔린 차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당수 그랜저 HG 택시에서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자 리콜 기준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